심의대로 반갑습니다. 어떻게 저녁은 다 자셨습니까? 예, 고맙습니다. 오늘 정말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매니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. 우리 정말 밀양 색소폰 봉사단 2년밖에 안 됐다는데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올 때는 아이고 비도 오는데 뭐 이렇게 꿀꿀하게 이렇게 왔어요. 와서 보니까 이게 오늘 안 보면 많은 분들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친구분들 뭐 또 집사람 또 남편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전화 한번 때리십시오. 해서 나머지 다들 채우고 이렇게 멋진 밤을 보내고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. 아마 앞으로도 공연이 1부, 2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큰 악단이 모여서 색소폰을 이렇게 또 함께 하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정말 오늘 날씨만 좋았더라면 여러분들 아리랑 대축제, 밀양강 오디세이 여운과 함께 또 이어가는 오늘 그 멋진 열리는 목회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하여튼 다음에 더 멋진 또 야외에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아쉽지만은 정말 밀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구석구석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 뭐 신공항 때문에 또 마음도 많이 섭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열리는 마켓과 색소폰과 함께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제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했든 이 음악이 위로와 함께 밀양 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또 갖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 따뜻하고 그리고 또 한여름 밤의 꿈처럼 멋진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저희 방금 이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장님 고맙습니다. 역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오늘도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적인 음악회를 시작을 할 텐데요.